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 지금 17일까지 모든 종교 행위 20인 이하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60명인데 지금 전부 다 각자 방에서 또 식당에서 지금 미사 참례를 하고 여기는 지금 필수 한 12분 정도 정부 시책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또 도리인 것 같고 그게 또 이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볼 사이버 찬양 사도단들이 함께 어저께 문경에서 찬양을 했고 오늘 3시에 장마당에 음반 4개 판매했습니다. 지금 늦게 들으신 분들은 장마당 보시고 주문 좀 해주시면은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제는 우리 만남은 이라는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만남,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죠. 그래서 우리 만남은 이라는 주제로 강론을 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내 절친이라면 나는 신천지에 빠져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떠나서 추수꾼이 되어 이 지하철역 저 지하철역을 떠돌아 다니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새로운 사람 만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천지 전교가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신천지 사이비 교주 이만희와 지금은 헤어졌지만 김남희, 처음에는 이만희 교주의 가운데자 만하고 김남희 씨 가운데자 남이 합하여 위대한 만남이라고 신천지 교인들에게 자랑했던 그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김남희 씨는 2020년 4월 이만희 교주와 결별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이만희, 그 사람이 과연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고 나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또 예수님으로 많이 구원받을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없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저만이 알고 있는 제가 경험한
정말 12년 동안 함께 살고 함께 했던 그 이만희의 실체, 내가 본 모습,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예를 들면 이만희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후를 준비했던 그런 사람, 그 허구성, 그것은 저만이 증거할 수 있다.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었고 이제는 재산 싸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천지와 쌍방간 재산 싸움 중에 있습니다. 김남희 씨가 계속 지고 있죠. 김남희 씨는 신천지를 이탈한 경위를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이긴 자, 여기 이긴 자는 이만희 씨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은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긴 자가 나타나면 이 설계도는 이긴 자를 찾아가는 하나의 주소일 뿐이다. 약도, 지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 이 지도를 가지고 누구를 찾았으면, 이긴 자를 찾았으면 이것이 무엇인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실 이건 필요 없다. 성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성경보다 중요한 게 누구냐? 바로 이긴 자다. 이긴 자는 어디 위에 있어요? 약속한 목자는 신약 성경 말씀 위에 있다. 그럼 우리 말씀보다도 이 이긴 자를 믿어야 한다. 신천지 교육부장의 강사가 이렇게 신천지 신도들한테 이만희 씨가 이긴 자고 신약 성서 예수님보다 더 완성자라는 강의를 합니다. 김남희 씨는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만희를 이긴 자로 믿는다면 성경도 필요 없고 버려도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경보다 중요한 것은 이긴 자라고 주장한다. 또 성경 말씀보다 이만희를 믿어야 한다고 한다. 또 이긴 자는 신약 성경 위에 있다고 한다. 나는 이 영상을 보고 과거에 신천지에 있을 때 내 모습을 보았다. 이만희는 하나님이 보내준 인류의 구원자라고 선포했다. 겁도 없이 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하셔서 생명을 거두어 갔다면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두려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나의 모든 생명을 바치면서 증거했던 사람, 이 90세를 맞은 신천지 이만희였는데 이제는 그의 실체를 밝힌다며 양심 선언을 자기 사명이라고 하면서 작년 한 해 코로나19와 신천지가 함께 대한민국의 실체가 드러났죠. 이만희 씨가 코로나19 발원지가 되어서 구치소에서 과거 허리 수술 후유증으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매일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보석 신청을 했고 결국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올 연초 신천지 강단에 서서 올해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희 씨를 잘못 만난 김남희 씨는 멀쩡한 남편하고 이혼도 하고 재산도 거의 다 빼앗기시다시피 해서 아주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은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저는 양산의 성모 울타리 출소자들을 만나면서 하용수 원장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출소자들 재범 안 만들고 하느님 자녀로 세례시켜주는 하 원장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의미와 재미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쉐마 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하용수 원장님이 쓴 책 하느님 빵 좀 팔아주세요 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번 제약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래 우리 밀과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의 만남은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발전한다는 기쁨을 누립니다.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마지막 강론을 하신 말씀이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등잔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 이야기를 하시고 준비된 삶을 말씀하시고 난 뒤 탈렌트 비유를 바로 하십니다. 한 탈렌트를 열 탈렌트로 만든 종과 한 탈렌트를 땅에 묻어둔 종의 비유를 하시면서 삶의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론을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하십니다. 최후의 심판 때 목자가
양과 염소 떼를 가르듯이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돌보아 드렸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정말 인류애를 단 한마디로 녹아내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보잘것 없는 이에게 잘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잘해준 것이라는 인류애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이 어려운 코로나19, 이제 코비드라고, 19는 이제 버리고 코비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코비드 시대에 하루 먹을 쌀이 없는 이웃에게 벌써 3,400명에게 쌀과 된장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닷없이 잠비아 어린이들에게 빵 보내주고 싶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김종룡 신부님 와 계신 차에 한번 해볼까? 해서 통장번호 띄워놓고 김종룡 프란치스코 신부님에게 지난 주일 저녁 실시간 스트림 때 아마 오늘 1,000만 원은 들어올 거야. 그랬을 때 김종룡 신부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그렇게 한 번에 1,0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느냐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상상 외로 엄청난 능력이 있어. 그랬는데 지난 주일 밤에만 3,400만 원이 들어왔고 어제까지 확인했는데 7,500만 원이 잠비아 아이들 빵 사주라고, 빵 주라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김종룡 신부님 잠비아로 가실 때 1억을 통장에 넣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잠비아가 정말 제대로 코비드가 와갖고 그 남쪽 리빙스턴 빅토리아 폭포 쪽 교구장 주교님이 코비드에 걸려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주위에 신부님 세 분도 코비드에 걸렸고 은돌라 교구 신학생 둘도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이번 주에 개학인데 지금 2주 잠비아 은돌라 신학교도 2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잠비아 전체 지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보도가 서로 잘 돼갖고 그 심각성을 서로 잘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지금 드러나지 않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20만 진단 시트를 20만 개를 보냈는데 일반인한테는 감히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지금 김종룡 신부님 다다음 주에 들어가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릴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김종룡 신부님 한국에서 조금 더 쉬라고 하느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에게 잘 해주는 우리 다볼 교우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며 한 달렌트를 열 달렌트로 만든 종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양산 성모 울타리빵, 하느님 빵 좀 사주세요, 하원장님의 간절한 기도를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들어주어서 출소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고단한 삶을 살았을 텐데 제가 성모 울타리 빵 좀 팔아주자고 했더니 지난 3월 달에 단 이틀 만에 7천만 원어치의 빵을 팔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넘기고 이제는 보너스도 줄 정도로 아주 그들이 기쁨에 차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보는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코비드가 아니었다면 다볼 사이버 성당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비드라는 희한한 전염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하느님의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소자 40명에게 일하는 기쁨을 주고 심지어 잠비아 어린이들에게 빵 사주라고 또 성모 울타리 식구들 출소자들도 200만 원이나 동참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빵을 팔아서 아프리카 아이들 빵을 대접을 해주는 정말 기가 막힌 만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만남이야말로 행복한 만남이고 살만 나는 만남입니다. 제 57살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보석 같은 만남이 많았습니다. 우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사형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 베네딕토라는 세례명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제자들과 만남으로 인류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에게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이 구원 사업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질서의 하느님께서는 절차를 밟으시는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제자와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인간의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2000년 동안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간에게 참 삶의 의미를 질서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과의 만남도 저는 제 인생의 또 다른 아름다운 엄청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성남 안나의 집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김하종 빈첸시오 신부님의 말처럼 사시는 분들입니다. 신부님의 새 책 니케북스 출판사 순간의 두려움 매일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정말 살아있는 표현을 하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일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이 복음을 오늘 안나의 집에서 실천했다. 643명의 친구에게 성남 맛집의 도시락을 나누었다. 안나의 집 식구들은 복음을 해석하거나 논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을 구체화하려 노력할 뿐이다. 토요일인 오늘은 맛있는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두 개의 천막을 설치하였다. 김하종 신부님께서 복음을 해석하거나 논의하지 않고 그저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구체화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이 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도 복음을 해석하거나 논의하지 않고 그저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볼사이버 찬양 시간도 얼마나 서로를 살려고 길을 살려주고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잠비아의 아이들 빵 대접해주고 또 양산 성모 울타리 출소자들을 위해서 빵을 조금 더 비싸지만은 구해서 그들을 살려주는 그저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남으로 해서 인류 구원의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아름다운 만남이 더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노사연 씨 만남을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